금융감독원이 내년 테마금리 이슈로 저금리에 따른 자산 평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저금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할인율 등이 낮게 적용돼 공정가치가 실제보다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판단인데요. 자세한 내용 박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A사의 영업권 가치는 1조 6천억 원. 지난 2011년 인수합병 과정에서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된 후 한 차례도 변동이 없었습니다. 만약 매출 혹은 영업이익 등이 크게 줄어 영업권을 일시에 상각 처리하게 되면 단기 순손실로 잡히게 되고 이는 투자자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저금리 상황에서 자산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내년 테마감리 이슈 중 하나로 자산가치 평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금융자산과 영업권 등 비금융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에 이용되는 할인율이 낮게 적용되는데 이에 문제가 없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할인율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자산과 무형자산의 가치평가 방법인 현금흐름 할인법을 통해 자산가치를 산출할 때 고려되는 사항으로 무위험금리에 위험금리를 더한 것입니다. 문제는 저금리 상황에서 무위험금리가 낮다 보니 할인율이 실제보다 낮게 적용돼 자산가치가 과대하게 계산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할인율을 지나치게 떨어뜨려서 그 공정가치를 과대평가할 위험성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국제적인 저금리 하에서의 그 만약에 그 문제가 되는 걸로 빅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걸 테마감이 선정할 수 있겠지만은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상장사들의 자산가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지은입니다.